소세지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뭘까? 탄수화물은 어디에 많아? 탄수화물은 식물에 많지, 식물. 식물? 어. 고기는 뭐가 많아? 단백질. 그럼 세정아, 식물은 단백질은 어떻게 얻어? 어? 뿌리로? 뿌리로? 어떻게 알았어? 단백질이 흙에 있는 게 아니고 질소. 질소가 흙에 있어, 질소. 근데 사실 질소는 어디에 많냐? 여기. 맞아.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질소야. 여기 공기가 대부분이 다 질소야. 우리가 숨을 하고 들이마시잖아? 그럼 대부분 질소를 들이마시는 거야. 산소는? 산소는 두 번째로 많아, 공기 중에. 대부분 다 질소야. 질소를 뿌리로 흡수해서 자기가 만들어, 몸에서. 몸에서 질소를 이용해서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야. 아미노산을 만들어.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으로 다시 단백질을 만들어, 조립해서.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야? 질소지. 근데 사실 공기 중에 있어, 질소는. 그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세균이, 박테리아가 자기가 먹어. 그거를 먹어서 나중에 암모니아라는 걸 만들어, 암모니아. 암모니아? 어, 암모니아. 우리 오줌 속에 들어있는 거. 우리 오줌 냄새. 이게 암모니아 냄새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 암모니아가 물에 녹거든. 물에 잘 녹아. 그거를 식물이 뿌리로 딱 흡수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식물이 몸속으로 암모니아가 들어가는 거야. 암모늄, 질소가. 그럼 그 질소를 가지고 이제 아미노산을 만들고, 아미노산으로 합성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고기를 이렇게 먹자, 이렇게 고기를 먹어. 그럼 결국은 그거를 분해를 막 소화효소로 분해해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든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쓸데없는 게 뭐 나와? 이게 뭐야? 질소. 필요없는 질소가 나와. 여기 왜? 여기 질소가 들어있잖아. 아까 말한 질소. 근데 그 질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배출을 해. 내보낸답니다. 오줌으로. 그래서 그 암모니아 독성이 굉장히 강해. 암모니아. 그래서 그거를 요소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여기 방광에다 딱 저장해놓는 거야.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제 내보내. 소오줌을 슉. 그래서 우리 오줌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그 암모니아에 뭐가 들어있어? 아까? 질소가 들어있어, 질소. 근데 그 질소를 또 비료로 또 쓴다? 왜? 아, 식물은 질소가 먹으면, 필요하잖아. 암모니아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떡하죠? 암모니아는 그냥 들어오면 독성이 될 수 있어, 암모니아. 근데 암모니아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줘. 바꿔줘? 간에서 회복작용을 해. 요소라는 걸로 이름 바꿔, 요소. 근데 그 요소가, 요소를 이제 우리 몸에서 불필요하니까 다시 내보내는 거야, 오줌으로. 옛날에는 그 식물한테 질소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오줌을 받아가지고 비료로 썼어. 왜? 그 오줌 안에 질소가 들어있잖아. 이거 뭐야, 이거? 그렇지. 여기 왜 그래, 여기? 이산화탄소. 여기 안에 누가 있어, 지금? 효모가 있어.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르면은 여기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홀록 하고 나오는 거야, 구멍처럼. 그래. 잘 눌러봐. 납작하게 눌러. 더 크게 눌러. 옆에 펴,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산화탄소를 눌렀어. 이산화탄소 눌렀어. 나도 안,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그러니까 질소가, 공기에 있던 질소가 식물을 통해서, 초식동물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왔다가, 계속 돌아? 튀어왔다 다시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다시 우리 몸에서 오줌으로 내보내지? 묻었어. 괜찮아. 손 씻어, 나중에. 골고루다. 식물한테 질소를 제공해주는 박테리아가 제일 중요해. 박테리아. 그 박테리아가 없으면은 힘들어, 식물이. 질소를 얻기가. 거기 공기 중에 많이 있잖아, 여기에. 근데 식물이 흡수를 못해. 공기 중에 되게 많은데 우리도 호흡을 하면 질소를 마신단 말이야. 근데 그냥 나가. 들어갔다 그냥 나가. 아무 일도 안 해. 우리도. 질소를 바로 흡수 못해. 산소는 어때? 산소는 우리가 흡수하잖아. 근데 질소는, 식물도 마찬가지야. 질소가 들어왔다 그냥 나가. 근데 감 뭐지? 콩 같은 거는 그래서 콩 있잖아, 콩. 단백질이 되게 많아. 24,500?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콩을 굉장히, 콩은 단백질이 굉장히 많아. 왜냐면은 그 콩 뿌리에는 그 콩 뿌리 있잖아, 콩 뿌리. 걔네들은 뿌리에 그 박테리아가 되게 많아. 질소를 제공해주는 박테리아. 박테리아가 엄청 많이 살아서 질소를 막 많이 흡수해. 그래서 단백질을, 단백질을 잘 만들어. 아빠 안 21,100개요? 21,100개. 그래가지고 콩 대신 고기를 먹는 대신에 콩을 먹는 사람도 있어.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고기 안 먹고. 100개야? 100개? 아니 이만큼 500개. 한번 담아야겠다. 아니 난 먹을 거야. 뜨거워. 난 먹을 거야.
너희가 만든 거야. 내가